바로바로 역시 밑반찬, 마른 반찬의 탑은 진미채 볶음이죠. 여러분, 슈퍼에 마른 안주 파는 곳에 훌륭한 반찬이 숨어 있는 거 모르셨죠? 바로 사키이카. 오늘은 이 사키이카로 수민의 반찬에서 소개된 레시피로 진미채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수민님의 레시피에는 맛을 결정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생강즙. 생강 조금 갈아서 준비해둡니다. 사키이카 73g, 두 봉지 약 150g이고요. 길이가 너무 긴 건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기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진미채를 넣고 불은 약불로 해서 볶아요. 이때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물을 스프레이로 해주면서 볶는 건데요. 마른 안주로 나온 제품이라 굉장히 소프트해서 이 과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징어 비린내를 날리며 5분간 약불에 구워주세요. 그 사이 양념장을 준비하는데요. 진미채 150g 기준으로 고춧가루 2분의 1 큰술, 참기름 2분의 1 큰술, 올리고당 1.5 큰술, 거기에 고추장 1 큰술, 마지막으로 생강즙 1 작은술. 생강즙이 들어가면 오징어의 비린내와 느끼함을 잡아줘서 깔끔한 맛의 진미채 볶음이 됩니다. 거기에 볶아둔 진미채를 넣고 가볍게 무쳐주고 본격적으로 양념을 버무려 가면서 물을 스프레이 해주면서 양념을 버무리면 버무림도 좋고 굉장히 부드러운 진미채 볶음이 됩니다. 역시 가정 요리는 질리지 않는 맛이어야 해요. 혹시 김수민님의 레시피로 만들어 본 적 없으신 분들은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도시락 반찬으로도 밑반찬으로도 완전 훌륭한 한국의 대표 반찬 진미채 볶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